그때는 이제 그전에는 풀이 죽어가지고 아주 참 죽을 상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는 기고만장 해가지고 도깨쳐가지고 이제 황벽을 우습게 볼 정도까지 도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황벽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벽 찾아올 때 황벽한테 한 방 때리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황벽이 저런 저 미친놈 말이야. 미친놈이 나의 범 수염을 건드린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황벽의 제자가 되었었죠. 좀 이상하죠?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봉활, 봉활, 방활이라도 하고, 봉. 봉이라도 하고, 봉활법문, 봉활이 교치라. 그런 말이 조사선문에는 나오죠. 덕산 스님은 유명한 방을 잘했고, 덕산 방. 그 다음에 임제가 나중에는 활을 주로 많이 했었죠. 덕산 방, 임제 활. 이게 유명합니다. 덕산 방하고 임제 활하고. 봉과 활이 교치하는 그런 법이 바로 황벽과 임제 때 붙어서 처음 발단이 된 거죠. 그전에는 방망이 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잘 없었는데 그와 같이 너희들도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읍법을 전해가지고 육대조가 되도록 법을 전하겠다. 화급속거하여 화급이란 말은 성급하게 그러니까 빨리라는 뜻이죠. 전광석화보다 더 빠른 건 없죠. 이 세상의 물체 가운데는 번개불 판쩍할 때 지구를 이곳 밖으로 반이나 돈다고 하니 굉장히 빠른 것을 화급이라고 합니다. 화급은 석화 전광이라는 뜻과 같죠. 석화나 전광이나 빨리라는 뜻이죠. 화급이 불과 같이 급히 그 말이에요. 돌에다 이렇게 붓이 탁 치면은 굉장히 빠르죠. 동작이 빠르는 것을 석화 전광이라고 합니다. 무술 잘하는 사람은 칼 쓰고 몸 놀리는 것이 석화 전광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빨리 화급이란 말은 빨리 속히 가가지고 머뭇거리지 말라. 사량하면 직불 중용이니라. 생각을 하면은 곧 그 용에 맞지를 아니하니라. 맞을 중자요. 가운데 중자가. 백발백중하는 중자와 같아요. 활을 100번 쏠 때 100번 관역을 맞추면 백중이라고 하죠. 백발백중. 활을 100번 쏠 때마다 맞춘다는 명중시키는 중자요. 그와 같이 여기도 생각을 한다면 곧 용에 맞지를 아니할 것이니라. 생각하기 전에 버떡 알아야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용이죠. 마음을 쓰는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안 맞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벌써 생각하면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말고 당장에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언하에 알아야 되지. 견성지 이는 언하의 수견이니라. 견성한 사람은 언하의 말 밑에서 모름지기 볼 것이니라.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 마음자리를 견성을 해야 된다 말이야. 벌써 머뭇거리고 생각하고 따지고 뭐 분석하고 그래서는 틀리는 거예요. 서구의 과학은 주로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서 알죠. 그러나 동양은 철학은 분석과 실험이 아니라 바로 직관에서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본초 광목에 보면은 약성이 약의 종류가 한 5천여 종이 나오는데 그 약을 어떻게 다 맛보고 거기서 말았겠어요.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옛날 황제나 실룡씨나 변작이나 화탁 같은 사람들은
영대가 밝아가지고 풀이나 나무나 저런 약초를 볼 때 아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보면은 본초 강목에 보면 한 5천여 종이 나와 있어요. 대단하죠. 그걸 낱낱이 분석하고 뭐 그걸 실험해가지고 알라서는 카대명년이죠. 그러니까 이 불법도 바로 당장에 알아야 되지 우물쭈물 생각하고 하면은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 노린감이 한상 광염염하니 이 문여하 하면은 분신 장량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밑에 이제 보면은 밑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내가 그 말을 써야 되겠구만. 조주 스님의 화두를 많이 말씀을 하셨죠. 정전 백수자 무자 화두 또 만법 귀일 여러 가지 그런 화두가 우리 조사 경절문 공안을 들 때 조주 스님 화두를 제일 많이 듭니다. 조주 종림선사 조주 노린검이 칼날이 드러날 드러날 도자 칼날이 드러난 칼이 조주 스님어 조주의 노린검이 칼날이 얼마나 눈부시던지 한상 찬 서리빨처럼 칼날이 비수금이라서 서리빨같이 굉장히 그 예리한 거죠. 강염염하니 칼날 그 서리빨 같은 칼날 금광이 번쩍번쩍 한다 빛까빛까 하는 거죠. 불꽃염자 번쩍번쩍 하니 이희 문여하 하면은 이희라는 것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을 이희라고 그래요. 이것은 생각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말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주 노린검이 어떤 거냐고 그걸 생각을 하려고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한다면 벌써 그건 틀린 거예요. 벌써 그 칼날에 두동강이 나요. 분신작 양단입니다. 그 칼에 맞아서 몸이 두 조각이 된다 말이에요. 분신 장량단이니라. 몸이 두동강이 되는 것을 분신, 몸이 나누어져 칼에 맞아가지고 칼에서 몸이 잘려가지고 두 조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장군이 일본의 어떤 고승이 백은선상과 누군가 고승이 도가 높은 스님이 있는데 그 옛날 칼을 차지 않아요 장군들 일본도 칼 긴 칼을 차고 있다가 그 고승한테 한번 시험하려고 조주 노린검 소식을 말해봐라 하며 칼을 빼들고 말을 잘못하면 이 칼로 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거기서 기절하지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고승은 늠름하니 조주 노린검이 먼 곳 도래에 반문했잖아요. 조주가 칼날을 드러낸 그 칼날이 어떤 거냐 하는 조주 노린검 소식을 물으니까 반문을 해서 도래에 그 장군이 굴복을 했죠. 그 찬 서리가 빛이 번쩍번쩍하니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해서 그것이 어떤 거 그 도리가 노린검 소식이 여하란 말은 어떤 거요? 어떤 거 묻는다면 벌써 몸이 그 칼날에 다쳐가지고 몸이 쪼개져가지고 두 종강이 될 것이다. 여기도 이제 그 말과 비슷하지요. 밑에 보면은 견성하는 사람은 언하에 모름지기 본다 말이에요. 생각하면은 틀렸단 말이에요. 약 여차자는 만일에 그와 같은 사람은 윤도 상진에도 역득 견진이라. 그렇게 말 떨어지기 바쁘게 척척 아는 그러한 지혜가 전광 석화 같이 빨리 잘 아는 해가 빠른 거죠. 그런 사람은 윤도 상진이라서 칼이 막 굉장히
전쟁터에서 수천 수만억 군대들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윤도지요. 윤도 그 위에 진중에서도 또한 얻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정신 바짝 차리기가 어렵지요. 아까 조조 노린검을 노린검 소식을 일본의 어떤 장군이 고승한테 위압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간운장이 그랬지요. 간운장이 안량문치 죽일 때 조조의 간운장이 조조 부하로 임시로 있을 때 유현대그 동생 아니요 계리 형제. 그런데 유현대기가 원소의 나라에 있는 줄을 알고 빨리 유현대기에게 가려고 자고 그만한 대우를 조조한테 받았으니까 그 대가를 대우를 받은 그 공을 갚아주고 가려고 하는데 공을 갚을 기회가 없거든. 그런데 원소가 수십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안량문치라는 그런 유명한 장수를 군대를 많이 동원해서 조조를 공격하거든. 그래서 조조 군대들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자꾸 늘 패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간운장이 내가 가서 저것을 처단을 하겠다고 안 보내려고 하거든. 안 보내려고 해도 나중에 조조 군대가 자꾸 전쟁에 불리하고 쫓기고 하니까 간운장을 가라고 했거든. 마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가 겨울철인데 술을 따뜻하게 덮여가지고 이거 술이나 한 잔 마시고 빨리 가라 하니까 아니 내가 저 안량을 죽인 다음에 와서 술을 먹겠노라고. 청룡도 비껴 들고 벽토마 타고 그냥 단숨에 가가지고는 그 백만 군중이 있는데 안량문치는 그냥 간운장이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 답변도 안 하고는 그냥 단칼에 안량 목을 베었잖아요. 베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그 술잔에 술이 식지를 않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문치라는 그 장군 그러니까 그때 그 원소의 부하 가운데 한해 하남 그쪽에 유명한 명장이거든. 안량이나 문치나. 그래서 안량을 간운장이 버이고 그 다음에 또 문치라는 장수를 또 버였죠. 이분들이 다 천하 명장인데 간운장한테 죽음을 당했죠. 그렇게 용감하게 칼을 휘두리고 그때는 뭐 1초 직전에 그런 그 자기의 늠름한 기상과 그 정신이 살아가지고 그런데 추후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자는 그와 같은 사람은 윤도 위의 진에도 그렇게도 되고 윤도 칼을 휘두리면서 진중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해도 말은 통합니다. 윤도라고 할 때는 그냥 칼로 봐도 되고 윤도라면서 칼을 이렇게 돌린다는 그렇게 봐도 되고 상진도 상자를 동사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동사가 아닌 진중에 그러니까 윤도상의 진에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다 봐도 말은 통합니다. 한문은 해석하기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그 찰나에도 또한 얻어볼 수가 있느니라. 옛날 고덕이 말하기를 그 밑에 주에 나오죠. 옛날 스님이 말하기를 비유컨대 윤도상진하여 여기는 윤도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휘두르면서 백만 군중 여러 전진 가운데 진지 군대가 많이 근거하는 데를 진지라고 하죠. 진을 친데 거기에 올라가서 불문 여하약하라 여하약하를 묻지를 않아요. 이렇쿵저렇쿵 아까 간운장이 안량문치가 뭐라고 묻고 말을 거니까 말 답변도 안 하고 단칼에 목을 친 것처럼
뭐 이렇쿵 저렇쿵 그런 어떤 그 수작을 하지 않는 거죠. 여하와 여하란 말이나 약하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요. 어떤 것을 여하라고 해요. 약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을 여하와 약하를 묻지 않는다고 옛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비유로 이제 말한 거죠. 이것은 얻는 사람은 도를 얻은 사람은 견기자기라 그 기미를 그 기틀을 잘 보고 아주 재빠르게 굉장히 그 센스가 아주 참 말할 수 없이 빨라가지고 기틀을 보고 행동을 하는 것을 자기라고 그래요. 동작함이라 말 언구에 있지 아니함을 비유하느니라. 말 이전에 척 알아버려요. 목격도전이라. 말이라 해서는 벌써 더딘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말로 안 하고 아까 그 방망이로 때리고 말이죠. 또 화를 하고 화를 하고선 막 크게 고함지르는 거죠. 꾸짖는 거. 그래서 그것을 그 거다가 비유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목격도전이요. 장자 남화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깨친 사람은 말 이전에 눈으로 척 보기만 해도 보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알아요. 그걸 목격도전이라. 눈으로 보는 것을 목격한다 하지요.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 말은 목격하는 것이 제일이다는 그거죠. 그래서 보는 게 최고죠. 어? 예. 말 들어봤자 말 들어봤자 보는 것이 최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이 제일 우애가 있어요. 우리 오관작용에 눈이 제일 우애가 코보다도 귀보다도 입보다도 그리고 또 멀리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모두 본다고 하거든. 봉사도 신문을 본다고 합니다. 봉사가 자기 눈이 없어서 못 본다고 안 해요. 보는 게거든 그것도. 만져본다. 말해본다. 생각해본다. 들어본다. 모두 다 본다가 어디든 다 통하잖아요. 보는 것이 목격이 그러니까 최고예요 사실은. 척 보고 아는 거. 그와 같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하는 그 뜻이죠. 언구라서 말로 설명하는 언구. 말에 있지 않냐을 비유한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중득 처분하여 여러 대중들이 그 오조스님의 처분을 얻어가지고 처분이란 말의 명령이요. 그렇게 하시는 선처해 주시는 그런 처분만 바랜다고 그런 말도 있죠. 처분이라 해서 그분의 말씀하신 명령을 얻어가지고 퇴위 최상 위왈 물러가서 번갈아 서로 말하기를 채자가 우체국 하는 채자요. 번갈을 채자 서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기를 아등 중인은 불수 징심 용이니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밝히고 뜻을 쓸 필요가 없나니 쓰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공연시 신경 쓸 필요는 없단 말이죠. 우리를 지도하는 신수대사가 계시니까 신수대사가 개송을 지어 바치든지 그러면 될 얘기지 우리는 해봤자 공연한 짓이다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앉을 자리 설 자리 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눕을 자리 보고 눕어야죠. 작게 하여 장경 화상인들 개송을 지어서 장차 가지고 가질 장자 화상에 화상은 오조신님 오조신님한테 그걸 바쳐 본들 유하 소익 일이요 무슨 이익될 바가 있겠느냐 우리를 해봤자 공연한 헛수고란 말이죠. 친수 상자가 현이 교수사니 친수 상자 상자라서는 제일 우두머리요 제일 높은 큰스님이죠. 입성스님이죠. 제일좌요. 선방에서 제일 조실스님 다음에 제일 입성으로서 제일 높은 사람을
제1좌라고 해요. 첫째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상좌라고 해요. 친수를 제9자리에 앉는 친수대사. 제1좌. 현재 교수사가 되었으니 우리를 지도하는 교수인데 필시 타득이라 반드시 이 저 타자로 봅니다. 다를 타자를 저가 얻을 것이라. 친수 대사가 오조 홍인 대사 법을 얻게 될 것이라. 아베는 만작 개송하여 하며 왕용 침령이라 하거늘 부질없을 만자입니다. 우리 무리배자 우리 무리들이 부질없이 개송을 지으며 또 잘못 그릇 마음과 마음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봤자 그릇 마음의 힘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모두 하거늘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개송을 안 지으려고 죄인들이 문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총계 식심하여 모두가 다 마음을 쉬어서 계속 지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하면 하되 모두 말하기를 아등이 이후에 이지 수사언이 우리 등이 이후에 수사에게 의지할 것이니 수사란 말은 친수 대사 친수 대사에게 우리가 의지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는 현재 그분에게 배우고 있고 하수 작계리요 합은 작계리요 어찌 번거롭게 개송을 지을 게 뭐 있노 하고 안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수 대사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개송을 안 지은 것은 자기 보고 지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지어야 되겠죠.